네, 이번 시간에는 그리드의 여러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드는 미리 구현해 놨는데요. 인스턴스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리스파스 노드 안에 리스트 노드가 있고요. 그 안에 데이터 노드가 반복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노드 안에는 넘버, 부서, 나이, 이름, 주소로 각각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 탭에서 그리드를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이 버튼을 누르면 성공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볼수 있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리드의 기능 중에서 부분 합계를 구현할 수 있는 서브 토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서별 나이의 합계를 구할 때 서브 토탈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하는 방법은 그리드를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하면 그리드 서브스타일 추가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서브스타일을 할수 있는 로우가 생성이 됩니다. 이곳에서 원하는 셀을 클릭한 다음에 프로퍼티 뷰에서 인풋 타입이 있는데요. 인풋 타입을 텍스트에서 익스프레션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익스프레션에서는 나이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를 지정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정하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서브스타일의 프로퍼티를 설정하기 위해서 서브스타일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오른쪽 아래 보시면 컴포넌트 뷰가 있는데요. 이것에서 직접 서브스타일을 클릭하면 특성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셀을 클릭한 다음에 F2를 누르면 상위 컴포넌트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한번더 눌러서 서브스타일로 가면 되겠습니다. 위에 속성을 보시면 타겟 컬럼 아이디가 있는데요. 저희는 부서별 나이 합계를 구해야 하니까 부서를 나타내는 데프트를 타겟 컬럼 아이디로 지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장을 하고 미리보기 가보시면 얘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부서별로 나이 합계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푸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드에서 푸터를 추가해서 그리드 아래쪽에 전체 합계를 넣을 수 있는데요. 하는 방법은 역시 미리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 아래쪽에 그리드 푸 추가가 있습니다. 클릭하면 아래쪽에 전체 합계를 넣을 수 있는 로우가 생성됩니다. 그러면 혹시 원하는 셀을 클릭한 다음에 인풋 타입에서 텍스트를 익스프레션으로 바꿔주고요. 실제 익스프레션은 역시 다이의 합계를 구하는 함수를 지정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장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주회를 누르면 아래쪽에 전체 합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그리드의 셀 단위에서도 체크박스나 셀렉트 등의 컴포넌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셀을 클릭한 다음에 프로퍼티에서 인풋 타입이 있는데요. 이것을 체크박스로 바꿔주겠고요. 그리고 인풋타입에서 이번에는 캘린더를 설정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조회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체크박스가 생성되었고요. 이것은 캘린더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소프트타입과 푸터 그리고 셀 단위에서의 컴포넌트 구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